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포인트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 이거 아주 시끌시끌하죠? 네. 네, 조웅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쪽하고 정윤회 씨 쪽하고 네. 양쪽에서 언론을 통한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홍천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정윤회 씨의 전화를 좀 받으라고 했다면서 아, 정 씨와 절연한 것처럼 얘기해왔던 이 비서관이 정 씨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아, 도대체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했던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 씨를 만난 것은 10여 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반면에 정윤회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윤회 씨는 중앙일보와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을 조작했다면서 지난 11월 문건 제작자로 알려졌던 박경정에게 따졌더니 자신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진실공방 내지 폭로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일단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지난 4월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지난 3월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시 를 내사했다는 시사 전할 보도가 있었다면서 아, 그런데 정 씨가 자기에게 확인도 없이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밝히고자 아, 당시 조홍천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비서관이 당시 전화를 받지 않자 아, 자신의 전화를 받아달라고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화했던 내용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청와대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도 민경욱 대변인은 이재만 비서관과 그 정윤회 씨 간에 만남은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네, 국회 쪽 소식 살펴보죠. 네.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던 예산 부수 법안. 예산 부수 법안도 합의가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산안이 완전 이 합의 처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여야가 오늘까지 진통을 겪었던 이 예산 부수 법안 수정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아,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담뱃값은 예정대로 2,000원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아, 내년 예산안은 총 375조 4천억 원으로 잠정 합의된 상황입니다. 아, 이것은 정부 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건데요. 오늘 예산안 그리고 이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된다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 12년. 12년. 감기 무량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아이고 네. 참. 네, 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종교인 과세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을 거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인 과세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이 문제가 이 여당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 이 종교인 과세를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게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었죠. 네. 네. 아,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종교인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그 해당 그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사실상 논의가 막힌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러자 여당이 어떤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한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 모두가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이거 좀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지난해 라오스 쪽으로 탈북을 했다가 강주 이송이 됐던 청소년 9명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중에 2명이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예,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아,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돼서 파문을 났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을 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이 북한 내부의 정보 협력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당시에 북한은 이들의 그 강제 북송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자 아, 같은 해 6월 조선 중앙TV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아, 남측 종교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 납치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든 겁니다. 아, 탈북 청소년 처형이 그 사실이라면 이 체제 선전에 이용했던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유린했다는 뜻이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영화가 있었죠. 네. 더 인터뷰. 네. 이 인터뷰를 제작한 회사 영화사가 소니 영화사인데 네. 이 영화사가 최근에 해킹을 당했군요. 그렇습니다. 누가 해킹했을까요? 글쎄요. 네. 일단 이 영화 인터뷰라는 영화는 아직 개봉은 안 했고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일단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개봉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소니 영화사의 그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지금 그 온라인상에 유출돼서 파문을 일고 있는데 이 회사 측과 별도로 FBI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제작을 두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까지 보냈던 북한이 이번 사건과 연계가 돼 있는지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일단 북한 측은 이번 그 유출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니 영화사가 제작해서 최근 배포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를 비롯해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캐머런 디아즈 주연의 애니 등이 이 해적 영화 온라인 사이트에 대량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아니라 13월. 13월에 네. 보너스라는 말이 있죠. 예, 연말 정산을 가리키는데, 예. 자, 올해는 어떤 게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여러 항목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뀝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그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그 종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는 건데요. 네. 네, 자녀 인적 공제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6세 이하는 한 명당 100만 원, 출생 입양 시 한 명당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했었는데 네. 이번부터는 그 자녀 한두 명은 1인당 15만 원, 두 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 의료비 등 특별 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 공제로 전환되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 또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그 세액 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도 조정되는데요. 그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8,800만 원 초과 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 종전에는 3억 원까지 35%, 3억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1억 5천만 원까지 35%, 네. 1억 5천만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돼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겠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자, 연말 정산을 지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 그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그 공제 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그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도움이 될 거란 겁니다. 네. 예, 그 소득 공제 장기 펀드, 또 연금 저축, 주택 청약,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이 그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네. 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소득 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때 30% 공제가 적용되고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교육비,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 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네. 그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 정산의 혜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그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하고요. 예. 반면에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그 공제 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아, 예. 아, 이건 머리를 잘 써야 되겠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가족 간의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부정 사용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네, 요새 예. 그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지 않고서 그 남는 카드가 있으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 이걸 잃어버린 후에 부정 사용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 신용카드 분실 도나 신고 접수된 다음에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에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 예외가 있는데요. 예. 그 카드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또 대여 양도, 관리 소홀,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져야 되는데요. 어허. 그 예,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그 현금 인출, 현금 서비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그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예. 또 비밀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됩니다. 예. 또 가족 간에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고요. 예. 필요할 경우에는 그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게 그 금감 원칙의 설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네. 요즘 그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었죠. 예. 예, 예. 이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 팔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자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정 내정자는 그 신학용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이 그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네. 그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 상품을 비인기 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법이 금지하는 끼어 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끼어 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그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뭐 시장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한다면서 네. 그 혜택자와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새 그 슈퍼마켓이나 뭐 편의점에 가보면은 그 경쟁사 제품인데요. 그 오리온 포카칩 두 개, 뭐 허니버터칩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파는 데가 있고요. 네. 또 그 고구마에다가 허니버터칩을 묶어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혜택자 측에 따르면은 이 자기들이 경쟁사 제품하고 묶어서 팔 수가 없다. 네. 그 소매 점주들이 그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하는 거지 제조사는 상관없다는 거고요. 네. 또 혜택제가 내에서도 또 인기 없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품이랑 묶어서 판 적도 없다고 지금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이 좀 소란스러우신데 지금 공항에 계신다면서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직장 중 가시면서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쪽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해 3만 건이 넘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네. 인도에서 성추행범에 맞서가지고 싸운 두 자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나흘 전 인도 북부의 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당시 버스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22살과 19살인 쿠마르 자매가 건장한 남성들을 벨트로 후려치고 손과 발로 밀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와. 쿠마르 자매가 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성 3명이 접근한 뒤 버스를 따라타더니 성추행까지 한 겁니다. 뿌리 깊은 여성 경시 풍조로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인도에서 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 맞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실제로 사건 당시 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자매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다행히도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 전역에서 자매의 용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고요. 네. 성추행범들은 쇠고랑을 쳤습니다. 당연히 저거랑 차이죠. 네. 이번엔 미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사이버 먼데이 세일이라는 게 또 시작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사이버 먼데이 할인 판매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버 먼데이 행사는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 돌아오는 첫 월요일에 실시하는 파격 할인 행사인데요. 네. 월마트와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서 남은 재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라인 구매 시 최고 9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와, 유통업체 네. 콜즈는 아예 이달 8일까지를 사이버 주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면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지난해의 경우 사이버 먼데이에 1억 3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죠. 홍콩 시위 사태 속보 전해주시죠. 네, 최근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몽콕 지역의 시위대 시설물을 철거한 데 이어 홍콩섬 코즈웨이 베이의 시위대 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시위대 해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지도부 가운데 3명이 내일 경찰에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공동대표인 베니타이 홍콩대 교수 등 3명이 이번 시위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에 자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5일쯤에 자수할 계획이었는데요. 최근 경찰의 강경 대응에 따른 시위대 측의 피해가 늘어나자 자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디스라고 하시죠,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인데 네. 어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은 일본의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히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과 스미토모미스은행, 시즈오카은행, 그리고 추고크은행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무디스는 어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을 계기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대한민국 수능시험. 네, 금년도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가 되어서 만점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물수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A 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점자가 대폭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요. 엄청나게요. 네, 쉬운 수능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교해보면 얼마나 늘어난 건데? 특히 이제 영어와 수학에서 만점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영어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8배? 네, B형도 한 그 6, 7배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예. 이제 특히 수학 B형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0.58%였거든요. 근데 올해 4.30%니까 우리가 네. 흔히 하는 말로 한 3.18%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영어인 경우도 작년에 0.39%에서 올해 3.36%니까 네. 한 3%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점자가 많이 나온 현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EBS 교재에 의해서 70% 이상 연기가 되면서 네. 흔히 보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수험생은 네. 쉽게 풀었고요. 네. 그 쉽게 푼 결과로 굉장히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만점자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고 특히 자연계 과목에서 만점자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문제가 쉬우면 안 됩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변별력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공부 잘하는 수가 높은 친구들 중에 불리한 삶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실수.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아, 예. 너무 쉬워버리면 실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렵게 내야 됩니까?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또 난리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에도 그렇게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쉬우면 쉬운 대로 난리, 어려운 대로 네. 난리를 지금 예. 얘기들 하고 있죠. 예. 참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수능 존폐론 얘기도 나오는데. 네. 자, 이번에 영어와 수학이 역대 수능 사상 가장 쉬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영어는 2011년 이래로 굉히 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제 기억에도 네. 2008년도에 수학 그 당시 이제 수리 가형이었는데 지금 수학 B형이 4%가 넘어갔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이전 이번은 별로 본 기억이 없고 이번에 영어인 경우도 상당히 쉽게 물론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네. 모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적표 내일 배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늘 채점 결과 발표는 수험생들이 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은 더 혼돈스러운 것이 예. 애들은 자기 성적을 모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몇 점 어디 간다, 몇 점 어디 간다가 나오니까. 네. 아마 지금부터 내일 성적을 받을 때까지는 수험생은 상당한 혼란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험생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뭐 수험생들이야 네. 그 수능 끝났을 때부터. 네. 특히 자연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물수능에 대한 그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비판하는 친구들은 주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고, 그렇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다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있습니다. 네. 자, 영어와 수학이 쉬웠다, 변별력이 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어떤 과목이 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아, 인문계와 자연계가 좀 다르겠죠. 예, 예. 인문계 수험생인 경우는 어려웠던 국어 B형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고요. 예. 자연계인 경우는 과학탐구 영역이나 예. 아니면은 비교적 평이했던 국어 A형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특정 과목의 당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모든 것은 총점으로 가고 또 그 총점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한 것은 이제 점수를 대입해봐야 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험생들에게 충고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요. 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점수는 바꾸지 못해서 대학은 바꾼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참 예. 저희들이 만든 말입니다. 아 예. 예. 어쨌든 그 총점을 계산을 다시 잘 해봐가지고 네네. 내가 갈만한 대학을 어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EBS 교재를 연구하듯이 예. 정시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연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시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수신 다 거의 끝났고요. 예. 이제 정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 정시에서는 정말 총점을 보고 그다음에 그 총점을 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 반영 비율도 봐줘야 되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 예. 예. 왜냐하면 어떤 대학은 국어의 비중을 높이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수학의 비중을 높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네. 반영 비율을 좀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가중치라든가 아니면 사회탐구를 제2외고로 바꿔주는지 안 바꿔주는지 네. 아니면은 과목을 반영하되 국영수 사탐을 다 반영하는지 네. 아니면 국영수 사과탐 중에서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지 네. 또는 어느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의 1을 반영하는지 네. 이런 걸 전부 다 꼼꼼히 따져줘야 네. 그 대학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아, 대학마다가 기준이 다 다르고 말이죠. 다 다릅니다. 지금 온통 복잡해가지고 이거 찾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던데. 그래서 그 EBS 교재보다도 더 요강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 네.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이나 150여 개의 전문 대학들 다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철저하게 잘 찾아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너무 이 점수에 낙망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사실은 그 대학을 정하실 때요. 예. 멀리 보고 정해야 되거든요. 멀리 보고 정해라. 10년 후에 내가 가질 직업이 뭔가를 정해야지. 네. 네. 점수에 맞춰가면 안 되는 건데도 네. 사실은 애들은 점수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제발 그 점수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멀리 보고 그리고
과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네. 이제 저희나 강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뭐 수험생들은 지금은 안 들어요. 못할 겁니다. 지금은 안 들어요. 좀 체감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EBS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EBS하고 연계된 문항이 이번에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죠? 정부가 공시한 비율은 70% 내외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이 EBS 이 수능 문제 준비. 근데 이제 이게 EBS 교재의 연계가 사실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예. 이게 또 학교 교육을 뭐 피폐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외워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수능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에 해당은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수능 폐지론도 나옵니다. 네네. 이게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느냐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참 이게 화제거리가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20년이 넘은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이런 또 외국에서도 저희가 가진 수능 시험을 상당히 본받고자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 취지만 잘 살리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암기식 문제로 전락을 하면서 종래 네.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사태가 있어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학교 교육에 충실한 시험 네. 그리고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인 시험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사고력 위주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정답 찾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수능 시험이 초창기 94년도에 초창기 시작이 될 때는 네. 그런 속성을 많이 띄었었거든요. 네. 그 후에 이제 점점 이게 발전된 학력고사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네. 암기나 이제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네. 그거 잘못된 거네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생각이 좀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무슨 수능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탑시크릿이라고 할 만한 고급 정보. 우리 저 학부모나 이제 수험생에게 꼭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입시에서 1급 비밀은 없죠. 예.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렇게 수능 시험이 쉽다고 여론에 나온 그런 그 시기에는요. 예. 하향 지원 추세가 심합니다. 따라서 올해인 경우는 하향 지원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적정 지원하거나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괜히 저 쉽다는 얘기에 쏘아가지고 하향 지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나만 잘 본 게 아니라 남들도 잘 봤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하향 지원은 오히려 그릇된 전략이기 때문에 네. 적정 지원하고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적성을 잘해서 멀리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네.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UA 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이사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계속 사고 소식 자주 들립니다. 사직로 광화문 선거리에서 사직터널 가는 길 경복궁역 부근 끝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살피셔야겠고요. 언주로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두산공원 사거리 부근에서도 4차로 상에 사고 났습니다. 남산 1호터널 통해서 도심 가는 길 입구부 시점과 중간부 시점에 고장차가 있었는데 견인작업 조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의정부로 올라가는 길 길게 밀립니다. 강변북로에서 올라가는 차량들이 성동분기점 시작으로 월릉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긴 구간으로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비교적 짧은 구간만 밀립니다. 수락지하차도로에서 녹천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만 좀 밀려서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만 답답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66.
네, 조금 전 7시 10분에 있었던 4조 산업의 어선 침몰 사고 대책본부 기자회견 내용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어제 1시 10분경 오룡호의 선장이 전화를 선사로 해왔다고 합니다. 배 상황이 어렵다. 퇴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상사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분 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선장이 통화가 어렵다고 해서 끊은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위안부 소녀상을 치우라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군요. 소녀상을 없앤다고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없던 일이 될까요? 9800번님의 의견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손해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뉴스 정면 승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1193번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반성은커녕 망발만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주 선수. 아, 골프 잘하죠? 네. 네. 내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 진출하는데 아주 대박을 터뜨렸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김효주가 롯데그룹과 그 계약금 13억 원과 그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간 재계약을 했는데요. 네. 그 올해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그 국내 대회 포함해서 5승을 올리면서 인센티브로 11억 원을 받았는데요. 네. 그 앞으로 5년 동안 계약금과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그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효주는 제 별명이 짠순이다. 네. 그 내 돈 주고 산 가장 비싼 옷이 14만 8천 원이었다면서도 그 좋은 계약을 맺었지만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짠순이죠. 아주 돈 많이 벌겠네요. 네.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축구 연맹에 전면전을 선언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지난달 29일에 그 이재명 시장이 SNS에 그 부당한 심판 판정 탓에 성남FC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는데요. 네. 그 프로연맹 이사회가 경기 판정이나 심판 관련 일체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장이 오늘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판정을 그 성역화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포함한 정면 대응을 선언했는데요. 사실 그 이 시장 말대로 올해 특정팀 봐주기 의혹 살 만한 판정이 있었고요. 네. 많은 팬들이 구단주의 소신 발언이라고 지지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승부조작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K리그가 부정행위가 그 만연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K리그 전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 독일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죠. 네. 분데스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독일 축구 단문지 키커가 지난주 열린 분데스리가 13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하면서 왼쪽 풀백으로 호펜하임의 김진수를 뽑았는데요. 김진수는 지난달 30일 하노버전에서 전반 37분 그 날카로운 크로스로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그 4-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김진수는 그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부상으로 한 달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번 복귀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네, 피파 발롱도르 최종 후보 3명이 선정됐네요.
네, 그 호날두, 메시, 그리고 노이어가 국제 축구하면 피파 발롱도르 최종 후보 3명에 선정됐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16골을 터뜨리면서 그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잇고 호날두는 그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고요. 최근 스페인 리그 최다골과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 그 바르셀로나 메시가 2년 만에 탈환을 노립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의 우승을 이끈 골키퍼 노이오도 후보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그 발롱도르는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고 그 209개의 피파 감맹국 감독과 주장 기자단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고요. 수상자는 다음 달 12일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동아스포츠 네. 종목별로 올해의 선수가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그 프로야구 넥센 서건창이 그 동아스포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네. 서건창은 올 시즌 그 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를 돌파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전북 이동국이 뽑혔는데 네. 이동국은 13골을 터뜨리면서 전북의 K리그 우승을 이끌었고요. 네. 농구에서는 LG의 문태영, 삼성 이미선이 뽑혔고요. 프로배구는 대한항공 곽승석과 기업은행 김희진 그리고 프로골프는 김승혁과 김효주가 각각 뽑혔습니다. 네, 뭐 축하할 일이군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휘발유 값이 많이 싸졌다고 합니다. 리터당 1,500원대로 판매하는 주유소도 속성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려가는 기름값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적신호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진답니까? 네, 이게 지금 저 거의 뭐 폭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월만 하더라도 브렌트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브렌트유가 이제 그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브렌트유 가격이 6월 달에 $114 배럴당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70로 불과 이게 5개월 만에 $40가 그 떨어진 거죠. 네. 거의 폭락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원인이 근데 배럴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네. 배럴이라는 게 한 15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5리터짜리 콜라 네. 그거 한 100병 정도 되는 네. 그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건 저 원인이 수요 공급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공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미국이 저 2008년 대비 지금 매일 900만 배럴의 석유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00만 배럴, 하루에 900만 배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9억 배럴 정도 1년에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우리 경제 같은 경제에 대해서 3개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 3개 정도 공급하고도 남는 그런 그 양을 그 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니까 네. 뭐 거의 산유국 하나가 더 생긴 셈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뭐 셰일가스 혁명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는데요. 예. 셰일가스를 파다 보면은 석유가 따라 나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캐나다까지 가세를 해갖고 캐나다는 저 샌독이라고 그래갖고 뭐 엘버타주 이런 데 있는 사막에 그 석유가 그 덕지덕지 그렇게 모래 형태로 있나 봅니다. 웬 사막에 모래 석유가 예.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비싸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배럴당 한 85불 정도가 돼야 이제 손익이 많다 그러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원유가가 $100 정도 됐으니까요. 예. 이제 개발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예. 캐나다도 가세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진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예. 독일도 이제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경제인데 거기도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독일도 침체 들어가고 또 중국에다가 철광석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파는 호주, 브라질 이런 데가 다 침체 들어가고 말이죠. 그 전 세계가 거의 침체입니다. 미국하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스페인 정도 빼놓고는 다 그 전년 대비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이제 자꾸 주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6월 달에 비해서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10월 말 되면 한 80
60불 정도 됐었거든요, 배럴당.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오페크가 드디어 이제 감산을 하겠구나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오페크 회의에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니까 이 폭락을 해갖고 뭐 하루 사이에 배럴당 10불이 떨어지면서 네. 그 배럴당 지금 70불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페크에서는 그 왜 가능했다고 그런 거죠? 그 사우디 그 석유상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지금 감산을 하면은 유가가 좀 올라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은 장기 고객을 전부 미국 그 셰일 오일 거기다 뺏긴다. 아. 그게 더 우리한테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네.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걱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다. 네. 디플레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예. 뭐 사실 그 생각도 뭐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달에는 이제 1.0%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유가가 더 하락해 갖고 소비자 물가가 이게 1%가 아니라 뭐 0%대가 되면 네. 이러다가 디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굿뉴스죠. 저는 굿뉴스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IMF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배럴당 20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GDP가 0.5%포인트 증가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기름값 값이라는 게 생산비지 않습니까? 예. 그 생산비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80년대 중반에 삼저 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86년에서 88년까지 있었던 건데 그 삼저가 뭐냐면 세 가지가 그중 하나가 이제 국제 금리가 낮아졌다. 그다음에 유가가 낮아졌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앵고였다. 이게 세 가지였는데요. 예, 우리 그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우리 경제가. 예. 근데 그때도 똑같이 그 석유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석유가가 한 반 정도로 떨어졌었는데요. 네. 80년대 초에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기름값이 되게 높아지니까 석유 탐사를 이제 많이 해갖고 북해산 지금 브렌트유라는 게 북해에서 영국의 그 북쪽 바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저 유전을 많이 개발을 해갖고 북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멕시코 이런 데서 이제 석유가 많이 나니까 네. 석유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뭐 그때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소비자로 보면은 당연히 좋은 현상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물가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낮아지니까 이러다가 디플레가 생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물가가 더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소비를 미루고 그럼 물가가 더 낮아지고 이러다가 일본처럼 디플레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저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요즘 자동차 이 자가용 예. 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해요. 어저께는 정말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예. 그게 제가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네. 자기가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 비춰볼 때 예. 아니,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눈이 많이 와서 어저께는 눈이었을 거고요. 근데 예, 예. 계속 요 사이 그렇다는데 그건 저 그 아무래도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예, 예. 지금 그 소비 여력이 많이 없 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근데 기름값이 이렇게 싸지는데도 그럴까요? 그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이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네, 네. 뭐 그럼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디플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이때를 네. 이제 그 많이 들고 그다음에 90년대 일본의 디플레, 90년대 정확히 말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디플레가 일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둘 다 그 금융 공황을 겪은 다음에 네.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디플레가 오는 거고 네.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름값이 하락을 해가지고 오는 물가 하락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수요가 모자라갖고 네.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대폭으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한 디플레고요. 네. 이 기름값 하락으로 지금
지금 뭐 기름값이 하락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겠죠. 네. 지금 1%인데 이게 뭐 서로 0%가 되거나 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기름값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70달러 배럴당 가고 있는데 이것이 6월 대비로 지금 40달러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빠져야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더 내려간다. 뭐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로 보고 있지 그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기름값을 떠나서 가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에 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동안에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네. 최근에도 뭐 여러 차례 그런 논란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디플레 우려가. 소득이 늘지 않고 있고. 예. 네. 디플레 우려가 지금 IMF가 10월 달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예. 디플레를 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라가르드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디플레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그 디플레에 대해서 이제 그 막긴 막아야지. 왜냐하면 디플레가 되면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판매가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예. 예, 반면에 이제 임금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 판매가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럼 예.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고 네. 그럼 수요가 더 줄어들고 그럼 물가가 더 내려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거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빌린 뭐 정부도 그렇고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도 그렇고 빌려간 돈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물가가 내려가니까 실질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상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는 뭐 막아야죠. 그 오히려 뭐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디플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금리 인하입니까? 금리 인하를 그렇죠. 그 금리 인하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인플레 그 물가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통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통화를 충분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플레를 벗어난 사례를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공황이 왔을 때 물론 대공황이 오자마자 미국도 이제 단기 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한 1, 2년 정도 내려가긴 하는데 근데 디플레에서 벗어난 근본 원인이 뭐냐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정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재정 수요가 늘어난 거죠. 재정을 대폭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제 케인즈가 그거를 이제 그 케인즈의 이론대로 해서 디플레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그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그 무슨 공장 군수 공장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공장에 나오고 그 여성분들도 이제 공장에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임금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요. 네. 미국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충분한 그 임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 가게끔 그렇게 하고 또 그 2차 세계 대전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 그 최고 소득 층의 그 소득세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그 세금을 갖다가 여기다 충당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결국 소득 정책을 한 겁니다. 그 겉으로는 전쟁 대비를 한 거지만은 결국 인컴스 폴리시 그 소득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디플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갖고 통화를 많이 푸는 거는 좋긴 좋은데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해갖고 돈을 많이 풀어도 이게 실물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실물 지금 뭐 미국이
지금 그 양적 완화니 뭐니 이렇게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네. 인플레가 잘 생기지 않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부 금융 쪽에서만 돌고 있다. 아. 실물로 잘 내려가지 않고. 네. 일본도 저 지금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 풀었지만 네. 이게 실물로 가지 않고 주가만 올라오고 이런 네.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대표적인 게 돼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엔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은 계속 돈을 더 풀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네. 그거 저유가. 네네. 기름값 낮은 거는 어떤 연관이 될까요? 기름값이 낮아져서 이제 물가가 더 낮아지면은 그 유럽 같은 데는 아마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거는 국채를 산다는 얘기인데 예. 미국도 사고 일본도 사는데 우리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이 반대를 해갖고 예. 독일이야 뭐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그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까지 안 됐었는데 기름값이 가세를 하게 되면 독일도 결국 손을 들고 내년 초 되면은 돈을 풀 거다. 돈을 풀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유로 환율이 더 상승을 하겠죠. 유로화 네.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또 그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 수준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과잉 공급 능력이 있어요. 중국이. 예.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아까도 나왔던데 그 신용등급이 하락을 해가지고 예. 엔화 환율이 지금 119엔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에게 또 중국도 디플레가 되고 네. 또 일본도 그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도 드디어 위안화 환율을 높이는 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기름값이 낮아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에 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말씀하실 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침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미국 그리고 한국 뭐 이렇게 몇 군데를 네. 지목을 하셨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우린 괜찮은 하셨어요. 셈이죠. 또 네. 어떤 근거에서 지금 박정규 박사님께서는 한국 네.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작년보다 성장률이 어쨌건 높아졌지 않습니까? 성장률. 네. 이게 높아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네.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은 하나의 큰 그 규모고 네. 그 속이 비었다. 네. 속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거죠 우리가. 네. 네. 낙수 효과가 안 되고 네.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뭐 내년에 뭐 노동 개혁을 하겠다, 네. 금융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네, 금융 개혁도 사실. 이 금융이 지금 IMF 이후에 네. 그 대형화만 되고 네. 그 시중은행들이요. 네. 덩치만 커지다 보니까 그 직접 고객의 발로 뛰는 거를 못하게 돼요. 잘. 아하. 그래서 뭐 영세 그 상공인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인이라든지 뭐 이런 서민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흘러 특히 지역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금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그 금융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시중은행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덩치가 네. 너무 커져 있고 네. 그래서 거의 뭐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그 금융 지역 금융기관들이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의 그 기능을 자금 중개 기능을 좀 골고루 필요로 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금융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저 사실 직장 내에 보면은 잘 그 성과도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뽑을 수도 있는데 못 뽑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혁을 해가지고 좀 잘 돌아가고 네. 좀 돈도 좀 잘 돌고 이런 쪽으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요즘 네.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말씀해서 나오는 주장이고요. 네. 또 반면에 또 다른 주장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 그러니까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더 푸는 것이 더 급한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아, 그 당연한 거죠. 네. 그 노동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노동개혁은 네. 알고 보면은 급여를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비정규직 같은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네. 그 월급은 반밖에 못 받는 네. 그런 거는 정말 차별을 없애는 네. 그런 개혁을 해야 네. 되겠죠. 그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비정규직도 문제도 풀어나가고 예. 정규직 문제도 풀어나가고. 그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던펌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네,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434번님께서는 철거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더 세우는 건 어떨까요? 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6682번님께서는 위안부 소녀상은 과거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든 나쁘든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3013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408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상택 안홍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이 12월 2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